안녕하세요. 순마실입니다. 이제 봄이 절정입니다. 봄치고는 날씨가 상당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순마실에도 지금 봄이 한창인데요. 지금 순마실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평상시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야생화 이렇게 만발이 되어 있네요. 하얀 꽃을 피우면서 너무 청초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팝나무입니다. 이 팝나무와 함께 아주 하얀 꽃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입니다. 이 조팝나무는 최근에 야생화지만 조경용으로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저희 순마실에도 일부 지역에 울타리용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팝나무는 속식물이자 상떡잎식물인데요. 장미목이죠. 분포한 지역은 한국과 타이완, 중국, 중부 쪽에 주로 서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산지, 양지바른, 산기슭 이런 것을 좋아하는 약 2m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조팝나무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0여 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것이 이 조팝나무인데요. 또, 이것 말고, 진분홍색 꽃이 피는 꼬리 조팝나무와, 또, 잎이 둥글고, 흰 살밥을 수북히 그릇에 담아 놓은 것처럼 많은 꽃을 피우는 산조팝나무라고 있습니다. 산조팝나무. 가끔 눈에 띄기는 하지만 잘 보기 힘듭니다. 나머지 종류는 우리 주변에서 그리 볼수 없죠. 이제 그런 종류가 있다는 정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울타리나 도로변 축도에 물을 이제 심어 놓으면 꽃필때 아주 흰 구름이 덮여 있는 듯해서 아주 보기가 좋죠. 그리고 상당히 번식력도 있고요. 수영이 아주 자유스러우면서도 균형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과 함께 훌륭한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가 이 바로 조팝나무죠. 여러분, 상당히 아름답죠? 이걸 어떻게 야생화라고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팝나무는 한약재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이 뿌리는 상산 혹은 촉칠근이라 해서 동의보감에서 보면은 맛은 쓰며 맵고 독이 있으나 학지를 낫게 하고 가래를 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열이 심하게 오르기 내릴 때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용식물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 조선 왕조실록의 일본 사신이 이것을 이제 궁중에 바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봐서요. 궁중에서도 쓰였던 한약재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이제 북아메리카에 도착 인디언들은
이 조팝나무를 말라리아에 걸리거나 구토할 때 또는 열이 많아 또 열을 낼때 민간 치료약으로 이 조팝나무의 뿌리나 줄기를 썼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버드나무와 함께 조팝나무에서 해열제 대명사를 할수 있죠. 바로 아스피린 원료를 추출함으로써 조팝나무 항묘의 일부분이 약 이름에 들어가 있기도 한 중요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버드나무가 그동안 아스피린의 원료로 썼다는 것은 시청자님께서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조팝나무에서도 바로 아스피린 원료를 추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조팝나무를 수성국이라 부르는데요. 그렇게 분류된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제 수선이라는 효성이 지극한 처녀가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군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이것을 이제 기다리던 수선은 이를 알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몰래 적군에 들어가서 감옥을 지키는 이제 옹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감옥에 준 곳을 알고 통과하는 중에 적군이 발각되었으나 수선의 열악한 효성에 감복하여 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무덤가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하얀 꽃을 피워 수성국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팝나무 번식은 분주 또는 삽목으로 해도 되고요. 가을에 종자를 따넣었다가 익기 위해 파종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천으로 흔하게 볼수 있으며 또한 귀중한 약재로 쓸수 있는 조팝나무의 그러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조팝나무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이런 아주 토속적이면서 자생식물 중에서 이런 조팝나무처럼 훌륭한 그런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마실에서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임업인들이든지 농업인들께서 앞으로는 우리 자생식물의 소중함을 잘 알고 제가 항상 방송 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것이 상당히 세계적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것을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생식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저희 순마실에서는 이러한 우리 자생식물, 토속식물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를 발췌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자생식물이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자산이 되고 있는 아주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꽃. 조팝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의 약재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수마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